플랜남의 저번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다은이가 드디어 새 핸드폰을 샀습니다. 아직 못 보신 분은 플랜남의 채널에 가서 다은이 핸드폰 바꾸기 몰래 카메라 영상을 봐주시고 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 어쩜 이거 따뜻해요. 그래도 제가 이거 이 오빠실 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뭐라고 진짜 몰라. 제가 사줬습니다. 하지만 다은이를 사줬더니 저도 갖고 싶더군요. 그래서 나도 살자네. 제트V4액으로 사자네. 얘는 보라색이고 나는 검색이에요. 아 그럼 우리 커플폰이다 맞지? 그래서 오늘의 흔한 일상은 다꾸 아니죠? 헨꾸. 헨꾸. 핸드폰 언박싱 및 헨꾸. 헨꾸. 핸드폰 케이스 꾸미기. 같이 가시죠. 일단 다은이가 급한 성격을 못 이긴 나머지 벌써 깠어요. 그래서 오늘 언박싱은 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짠. 호호 제트V4 언박싱. 손이 정말 예쁘죠? 이거 으뜸이 손이에요. 아, 손 예쁘죠? 손은 예쁜데 저 약간 부끄러운 게 마디마디가 까매요. 마디마디가 까매요. 어릴 때 이렇게 기어다녔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. 지금 뭐 슬라임 그런 거 찍는 거 같다. 네. 슬라임 영상 찍는 거 참. 이거는 달팽이. 이거는 강아지. 저기 언박싱 좀. 네, 그리고 이거는 으뜸이 얼굴. 언제일까요? 저기요. 네. 빨리 언박싱 좀. 언제나 박스 가는 일은 신난다. 언박싱. 가지고 요러면 떨어지는 거. 와 깜짝이야. 처음에 서비스로는 투명 케이스. 케이스부터 껴야겠다. 네, 오늘 이 투명 케이스를 또 꾸미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케이스를 떼볼게요. 이렇게 투명 케이스 뿅. 알죠? 드래곤볼 전투력 전투 측정. 네, 이런 케이스가 들어있고요. 와우. 아 근데 가격이 후덜덜했어요. 맞죠? 오래 쓸 거니까. 맞죠. 그래서 아까서 언박싱 찍고 있잖아요. 보통 같으면 저희가 그냥 사서 쓰는데 이 가격이 좀 후덜덜한 만큼 이걸 영상은 좀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 주의사항 보이시죠? 주의사항. 우리 니아 여러분들한테 잘하자. 좋아요와 구독 꾹꾹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와 멋있다. 저요? 감사합니다. 아니요 핸드폰이. 자 스티커 한번 떼는 거 같이 한번 해보시죠. 아 이런 거 기분 좋잖아요. 스티커 떼기 아스무르. 이게 전 제트블랙 블랙입니다. 이걸로 사이버리 게임이죠. 이런 기능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. 삼성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. 저희가 끝인가요? 아니 리뷰 끝인가요? 아직 여기 밑에도 보시죠. 저기 보시면은 자 요거는 돼지코 충전기. 따라하지 마세요. 요거는 이건 뭐죠? 이거는 느낌이 충전할 때 쓰는 거. 이거는 뭐죠? 이거 뭐예요? 아, 이거 그건요. USB선. 그리고 또 이어폰. 와우. 서비스로 이거 또 저희를 알아보고 삼성에서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어요. 충전기. 아 그래요? 서비스인가? 이거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같은데. 큰한 남매를 알아보고 또 이렇게 하고 알려주세요. 갤럭시 Z 플립을 보니까 케이스 꾸미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케이스에 스티커 꾸미기. 오늘 그걸 한번 저희가 따라해 보려고 해요. 아 그거 진짜 네. 해보고 싶어. 이렇게 언박싱은 끝났고 꾸미기를 보세요.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흔한 남의 스티커들로 한번 꾸며볼 거예요. 케이스를. 와 이거는 옛날에 우리 팬분이 만들어준 스티커. 네 흔한 남의 캐릭터를 처음 창시해준 그래서 우리가 빠치라는 친구가 만들어준 캐릭터예요. 같이 합동으로 콜라보로 만들어낸 스티커입니다. 감화가 새롭네요. 맞네요. 요 스티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출시되는 이런 왕 스티커라든지 롤 스티커라든지 스티커 미니북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었죠. 와, 그럼 우리 한번 꾸며볼까요? 컨셉 어떻게 꾸밀 거야? 컨셉이요? 저는 흔한 폰. 흔한 폰? 그냥 흔한 붙인 거예요. 스티커가 뭐 있나 보자. 귀여운 스티커들이 너무 많네요. 그러네요. 이렇게 반짝이도 있고요. 이게 투명 스티커도 있고요. 뭘로 하지? 고민되네. 난 중앙에 큰 거 하나를 붙이겠어. 중앙에? 이거 귀엽다. 스티커 미니북이라고 해서 수첩처럼 스티커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. 이쁘다. 그럼 바로 붙여버리지. 아, 네! 별론데 지금 보니까? 아, 그래? 아니다, 붙여. 아, 네! 우와. 심플한데?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될 것 같은데? 진짜? 괜찮? 아니 이게 나는 진짜 만만하게 봤거든? 쉬운 일이 아니네. 욕심나지? 아니 이게 하나하나 붙이는데 1분 고민하고 붙이는 거. 아까 스티커 왜 뗐어? 그거 좋았는데? 여기에요. 좋아. 뭔가 사람이 욕심이 생겨. 아니 잠깐만
지금 몇 번을 붙였다 뗐다 하는 거예요? 에? 이 뭐야 이 뭐야 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? 아니 지금 한 다섯 번을 붙였다 뗐다. 아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떡해. 이게 근데 진짜 어렵다 맞지? 어. 되게 만만하게 됐어. 어, 나 이거 이 뒷면에 이거 좋은 거 같아. 깔끔하다. 응, 어떤 방이다. 이미는 여기. 아 뭐야? 왜 똥구멍 종이 붙여? 아 뭔가 나쁘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상하면서도 뭐야? 뭐야 왜 따라해? 네 거가 이쁘더라고. 아 너무 따라했네. 야 같이 좀 가자. 아, 알겠어. 아 커플폰 됐네. 아. 아까는 커플폰이라고 쏴다니. One hour later. 네 다 꾸몄습니다. 일단 저희가 핸드폰 케이스 첫 꾸미기라서 일단은 모험하지 않고 안전빵.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. 안전빵으로 꾸몄습니다. 이게 뭐라고? 안전빵으로 꾸몄고 포기합니다. 오 깔끔. 짠. 어우 좋아요. 짜라라. 이게 한 시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? 만들어놓으니까 약간 걸쭘하네요. 봐봐 이걸 봐야 돼 이렇게. 아... 어른들이 보면 지저분하게 핸드폰에다 뭐 했냐 이럴 수도 있어요. 화면에 잘 안 실릴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괜찮거든요. 진짜로 괜찮은데 실제로 보면 잘 괜찮은데 제 것도 공개하겠습니다. 자 블랙에 심플하게 니아 하나 붙어있고요. 자 요거를 뒤집으면 똑같이 한 시간이 많을 거 어때요? 어때요? 어, 좋은데요? 우리 눈에는 좋은데 이게 다른 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한남의 Z 플립 핸드 한번 해봤고요. 다음에는 우리 슬라임 카페 가고 또 이쁘게 꾸미시죠. 아 좋아요. 네, 좋아. 아, 그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아 저한테 하는 말이요? 네. 아껴 쓰세요. 3년 동안 안 바, 5년 동안 써야 되니까. 아 네. 오늘 흔한 일상은 한남의 핸드폰 언박싱 및 꾸미기였고요. 다음 일상에서 만나요. 여기는 한남매가 아니라 흔한 일상. 좋아요와 구독 꾹꾹. 안녕.